분명 여기 어딘가 뒀을 텐데. 두 사람만 꿀단지처럼 몰래 숨겨놓고 먹던 영양제. 좀만 기다려라. 이 오빠가 힘 불끝나는 영양제 들고 가신다. 깜짝이야. 근데 걔, 우리 방에서 뭐 하고 있어? 아무것도 아니야. 아, 지금 퇴근한 거야? 어. 그더 나비 1차 미션 통과한 얘기 들었어? 방금 형수 봤어. 씻고 밥 먹어. 도련님이 또 내약 들고 갔어요. 그거 진짜 영양제로 생각하나 봐요. 뭐? 또 뭡니까 또? 영양제. 우선은 이거 먹고 힘내. 아까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. 내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영양제 사줄 테니까 일단은 아. 이렇게 내려놔. 뭘? 뒤에 숨기고 있는 약토. 도련님, 주세요. 부탁드려요. 아, 진짜 치사 빤스다. 가족들끼리 콩한죽 나눠 먹지 못할 망정.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라. 잘 먹고 잘 살아라. 야, 너 이거 어디서 배워먹을 행동이야? 아, 형이야말로 정말 1억이야? 아무리 형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, 어? 어머니, 아버지, 할머니까지 계신데, 형수만 챙기고.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. 제발 그만들 하세요. 두분제 문제로 싸우는 거 싫어요. 도련님, 그거 영양제 아니에요. 제 약이에요. 수정아. 약이요? 무슨 약이요? 아, 이게 무슨 그런 대단한 약이라고 이렇게 숨어서 그거를. 항암제요. 이거. 제가 먹고 있는 항암제라고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항암제라니? 너 어디 아프니?